한국 야구의 거목, 시대 명장, 야구의 신, 야신 김성근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제가 김혜자 씨 나간 거 봤구나요. 아, 예, 예. 김혜자 선생님 얼마 전에 방송 나갔었죠. 예,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그 두 분 하도 잘하시갖고. 아유, 아유, 아유. 그래갖고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이런 만남이다. 기적 같아요.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좀. 네. 아니, 근데 마침 또 어떻게 김혜자 선생님 편을 또 보고 계시다 이렇게 또 섭외 전화를 네, 또 받으셨을까요? 그 자체가 뭐 어제 재미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야구하고 하는 거, 야구 감독하고 비슷하구나 봤던 거 그때. 아, 김혜자 선생님이 또 어떻게 보면은 김성근 감독님 모시는데 큰 도움을 좀 주셨네요. 네. 네, 선생님께도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근 감독이지? 김성근 감독이시대? 맞췄다, 내 맞췄다. 형, 내 맞췄다. 야, 이씨. 내 맞췄다. 맞췄다. 은퇴하고 이제 뭘 하시겠냐는 질문에 고양이 세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 최강야구 또 이렇게 또 야구팀을 맡아서 감독님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야구팀 예, 다시 맡으셔서 하고 계신데 그거도 한 일주일 거절했더랬어요. 왜 거절하셨어요? 아마 저 야구를 하면 아주 놀다시피 하니까 뭐 해봤자 재미없지 않냐. 근데 돌아와서 실제 시합하는 거 텔레비로 보니까 오,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지하게 하구나. 아~ 그러니까 이겨 치고 할 때 표정이 틀리더라고요. 이건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그 감독직을 수락을 하셨군요.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로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프로야. 돈 받고 하고 있어. 돈 받는 나는 프로를 하는 싫어. 그 이야기는 선수들이 시합 쳐서 우리 프로 출신인데 창피하지 않나 막 그래요. 틀렸어요. 너들이 지금 여기서 돈 받고 있지 않냐. 돈 받는다는 프로다 했다고. 그러면 올바르게 야구 좀 하라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또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라고. 최강의 야구는 70승 7할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생일에. 이 숫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7할이라는 숫자가. 7할을 갖고 모든 일이 한다는 자체는 사람의 움직임이 무지 좋구나요. 모두 생각할 수 없었던 꿈의 승률치를 우리는 달성해냅니다. 이렇게 최강문 터주세요. 시즌 들어가면 선수한테 올해 80승 한다, 85승 한다. 숫자를 내가 쳤어요. 죽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겨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밑에 숫자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넘어올 때 연주 기구 갈 때도 64년 11월인데 네. 가족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가족 반대. 비행기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이별이에요. 그 당시 한일 국교가 안 돼 있었어요. 아. 거의 비행기 안에서 막 울고 김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김포 탈압분 내릴 때 두 가지 결심한 거예요. 뭘 결심했어요? 이 결정도 내가 책임지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하자, 대자. 이 두 개는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 김포공항에 그 이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서 한 결심 두 개를. 특히 나 같은 거는 제일 경포 출신이라 절대 기대지만 내가 살아야지 싶더라고요.
you in the bathroom. It's about that time again. Trying to keep my focus. The walls are caving in. I just need a moment. I just need a moment. To myself, I feel a little hope. LG 선수들이 목에 건 준우승 메달은 우승 메달 못지않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나는 기대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어디 가서 부탁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데려가라 이 위주로 살았어. 네. 제가 어느 조직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총 그룹 임원들이 모인 데서 심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나 손 몰라 그랬어요. 아까 뭐 나 이 그룹 보셨지만 나 손자국이 다 있지 했지. 당신네들 왜 아무 하나가 여기 없지 그랬어요. 그거를 저기 기업의 간부분들 모시고 얘기를 하셨어. 네. 어찌했어요. 그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심했어요. 다들 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은 이거 들으셨을 때 반응이 징크스를 좀 감독님이 좀 많이 가진 걸로 좀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란 속옷을 입는다. 양말은 오른쪽부터 신고 벗는다. 이거 사실입니까? 노란 팬티 이야기인데 네. 오비 코치 때 네. 서울에 올라와서 1순, 2순, 4순 할 때 그때 입은 게 노란 팬티야. 뭐 대기 냄새 났을 게 아마. 4일 연속 입으신 거야, 한 팬티. 네. 양말은요. 네. 오른쪽 신고 이기죠. 네. 그러면 신죠. 팀은 또 바꿔요. 아, 왜죠? 신발도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에서 지고 나서 신발을 안 신으시더라고요. 다른 신발로. 방금 그거 안 신을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그 사실 이런 징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2007년에 깨진 징크스가 있는데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하는 징크스를 SK 와이번스 취임 첫 해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첫 우승 무려 23년 만에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이런 기분은 안 오더라고.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끝나고 나서 뭐 맥주를 한잔 하신다든가 그날은 뭐? 그거는 2연패 했을 때 네. 그 새벽 4시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징크스예요. 뭐가요? 그 다음부터는 시즌 들어가도 그 집에만 찾아가요. 야, 이거 뭐 하나 잘 되면 그 끝이네요, 와. 그냥. 켤레지만 주인은 네. 맛이 있어서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라는 게 감독님이 따른 게 아니고 뭘 했는데 이기면 그게 징크스야. 야. 징크스로 재미있는 게 아니고 네. 2007년도 우승할 때 인천에서 2패했어요. 잠실을 넘어와서 3연승 했어요. 유명은 보면이 빨갛구나. 호흡이니까 하얀 거고. 그러니까 산순 2패 해가지고 다시 폼에 돌아간 거 인정. 잠바 입고 그 안에도 빨간 거 입고 있어요. 아, 잠바 속에다가 승리했을 때 입은 어웨이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걸로 해야 돼. 행갈에? 행갈에 해야 돼. 네. 잠바 벗을 수가 없어. 그쵸. 아, 그때 아, 그래서 그래서 안에 빨간색이. 아. 그래서 잠바 입은 데 헷갈리게 있습니다. 아. 징크스는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크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 나가시는 거죠. 사람이 신념이 많다면 그 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이기고자 하는 거지. 김성근이라고 하고는 너무 승부에 집착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나는 감독은 목적이 뭔지를 아냐 해요. 뭡니까? 이겨서 선수한테 돈으로 줘야 된다. 이게 불러서 보너스 받지, 연봉 올라가지,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지, 그러면 감독이 거기서 모든 걸로 다 크게 퍼주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주변에선 의아한 거죠. 아니 왜 경기 운영을 저렇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감독님께서는 머릿속에
이 경기를 꼭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는 최선의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이제 선수단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우려를 자아내거나 내지는 좀 가엿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좀 있었던 거네요. 나는 이겨야 되니까.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얘기하세요. SK 쪽에 있었을 때 보면 휴대폰 요금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혜택이. 그때 요금은 괜찮은데요. 요새 자꾸 SK 그 문창이가 돈 내려고 난리예요. 아 지금은 이제 고객이시니까. 네. 지금은 거기 감독님이 아니고 이제 고객이시니까 SK. 누구라도 가만히 좀 줄 테니. 구 감독, 네. 현 고객. 예. 네. 이게 저 감독님이 뭐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우려의 시각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이제 너무 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금하고는 좀 시대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좀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태평양 돌핀스에 부임하자마자 오대산 치욕 훈련.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오대산 갈 때는 1월로 한 3일인가 4일을 갔어요. 네. 와, 엄청 줄 테네요. 왜 갔냐 하면 그때 오합 시절이에요. 이 팀은 이 팀에서 모이고 있었어요. 그 팀으로서의 구성해야 돼요. 그 갈 때 다섯 명이 한전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갖고 너는 밥, 너는 김치, 너는 뭐 초가 한 열 몇 개가 생겨요. 그거 갖고 하나를 쳐지기로 조그만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그만씩. 그러면 책임감이 뭘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는 볼륨 개고 들어가요. 애들이 들어가 다 나온 다음에 아, 안 죽구나 싶어 나가 들어가요. 비정한 승부사. 네. 이런 얘기는 좀 어떻습니까? 원래는 리더 자체는 비정해야 돼요. 그래요? 비정하다는 이야기는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길래 비정한 거예요. 아, 그거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비정한 거예요. 아니면 아. 무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아, 얘 이렇구나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저는 아. 의식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사람은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시합 중에 선수 야단 친 적이 없어요. 내가 야단 쳐버리고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사람을 하나 버리고 들어가요. 그럼 초직으로서 마이너스예요. 왠지 감독님 되게 선수들 많이 혼내고 막 뭐. 혼낸다 하는 거는 연습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미스했다 뭐. 오늘로 그걸로 연습시켜요. 시켜서 오늘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선수는 집에 가도 편해져요. 이거 애라 실수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가 답답해 본인도. 나도 그렇고. 실제 오늘 얘기하면 저는 암수술 세 번 했구나요. 세 번 했구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감독님이 뭐 그런 수술 하신지 몰랐어요. 네, 했어요. 근데 또 연습자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니 근데 그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실제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만한 기저귀로 탔어요 내가. 아. 연습시키니까 피두생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숙소까지 걸어 가는데 뭐 무거워서 못 걸어 다니더라고. 피를 너무 많이. 비가 많이 소변하고. 생하고 사과를 걸어서 해야 돼요. 내가 편해지려면 절대 리더는 약간이 못 돼요. 그때는요, 어떤 분이 한 사람이 김성근이 데려오라고 본사에 가서 데모를 했다네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고. 맞아요. 기사 났었어요. 예. 네. 네. 회장님께서. 예. 네. 왜 김성근이 안 데려오냐. 아마 그 결정적인 상황이 된 것도. 그 어쨌든 이 이후에 이제 그 한화로 감독직을 옮기십니다. 이제 이때부터 또 한화의 부흥기.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감독님이 옮기자마자 그 당시 뭐 실시간 검색어 뭐 포탈의 메인은 다 한화 이야기로 중계는 시청률 1위. 우리 뭐 스타 선수들이 못지않은 막강한 티켓표로 대전구장이 연일 매진했네요. 예, 팀을 이제 한화를 중위권까지. 그렇죠. 승부 이어집니다. 바깥쪽 더 익고 깨뚝에 떨어지는 않답니다. 한 번 더 득점 이루
역전자 득점! 1루전자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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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자 허브로! 들어갔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의 글씨의 역전타! 팀 우승도 값지지만 이제 꼴찌 팀 성적을 올릴 때도 이런 또 희열도 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면 그 팀 바꿔야 되구나. 나한테 기대고 오는 애들한테 반드시 내가 뭔가를 줘야 돼.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존경받는 리더라고는 쓸모가 없어요. 신뢰로 받아야지. 신뢰라는 결과를 줘야 되구나.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 애들이 줘야 돼. 그리고 연습 하나 시키더라도 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근우 선수가 그 캠프 가가지고 펑고를 치고 네. 유니폼이 다 막 그 흙바닥에 너무 굴러가. 그거 막 그 기사로 막 나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정근우 그렇고 열심히 했잖아. 무서워서 했어요. 감독님 무섭긴 한가 봐요. 정근우 선수도 그때 감독님 무섭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약효가 몇 년 가냐면 2년도 가요. 3년쯤 되면 아 감독이 그런 사람 아니구나. 아 이제 그때쯤 되면 알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나보고 웃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바짝 쫄아있다가 소위 말해서 그다음 한 3년쯤 되면은 요새 그니까 최강 야구 아이들도 네. 눈이 이렇잖아요. 네. 내가 뭐 할까 봐. 졌다. 진짜. 와, 다 빨리나. 다 빨리나. 정근우 또 걸렸네. 아. 와, 대박이다. 아니, 우리 이제 러닝 30번 시키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 뭐 정근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